김하영 씨 보니까 관리를 위해서 먹는 거 제가 딱 봤죠. 네, 글루타치온.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야외 활동을 워낙 많이 하면서 이 피부가 탄 거. 그 피로 때문에 안색이 칙칙해질 때 이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이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주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네. 주로 간이나 피부 세포에 분포해 있는 글루타치온은 갈색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칙칙한 혈색을 완화해서 안색을 밝게 하고 또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은 비타민만큼 아주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스페링을 따서 비타민 G 또는 항산화계의 어머니라고도 불립니다. 네, 앞서 활성산소가 오래된 쇠처럼 우리 몸을 녹슬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산화의 과정인데요. 그렇죠. 이때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종 산화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세포의 손상을 막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앞에 준비한 모형을 우리의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새까맣게 완전히 독소에 잠식이 된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우와! 맑아진다. 이야! 우와! 와, 이렇게까지? 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글루타치온이 신체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해서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글루타치온을 따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성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 글루타치온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체내 글루타치온 함량을 보면 20대에 정점을 찍은 뒤에 30대부터는요 10년마다 약 15%씩 급감하고요. 네. 80대가 되면 거의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30대 이후부터는요 글루타치온의 외부 보충이 항산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노화 현상 외에도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육체 활동이 너무 많으면 글루타치온 고갈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통, 수면장애, 발진, 현기증, 우울증, 그리고 건조한 피부, 관절 통증, 그리고 에너지 부족, 그다음 잦은 감기 등의 증상이 있다면 글루타치온 부족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많이 해당되는 분들은 체내 글루타치온을 채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알콩달콩에서 준비한 선물 같은 코너가 있죠. 네, 맞습니다. 찐남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강성진, 이선진의 찐남매 끝장토로. 네, 찐남매 끝장토로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느리게 걸으면 네. 노화가 빨리 찾아온다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느리게 걷는다고 노화가 빨리,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유 참. 노화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걸음이 느려지는 거지 천천히 걷는다고 노화가 빨리 오는 건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걸을 때 어때요? 막 빨리 걸으면 땀나고 또 막 숨도 차고 힘들고.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운동하는 느낌 들잖아요. 네. 근데 천천히 설렁설렁 세워라 내워라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너는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걷니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운동하는 좋죠. 기분이 들어요? 그냥 바람 쐬러 잠깐 나들이 나온 거죠. 운동하는 기분이 전혀 안 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느리게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덜하다. 그래서 느리게 걷는 사람은 당연히 근육이 덜 생기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느리게 걸으면 운동 부족, 체력 감소, 자연스럽게 몸에 노화 찾아오는 거죠. 선생님, 이번 토론의 진실은 뭘까요? 네, 정답은 오입니다. 오입니다. 진짜요?
사람의 걷는 행동은 단순한 반복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골격계, 운동 및 감각신경계, 심혈관계 등 신체의 다양한 구조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걷는 속도가 감소하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뇌 구조의 변화가 생겨서 장기 기능이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찐남매 끝장 토론의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와인을 마시는 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이거 제가 정답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오해예요. 무조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 네. 밥. 밥. 또. 김치. 김치. 정답을 말하셨어요. 네. 김치, 고추장, 된장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발효식품이잖아요. 그죠? 자, 발효식품은요. 예전부터 피부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이거 장점이 아주 많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와인이 또 뭐예요? 와인은 발효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치만큼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성민 씨 컨디션 아주 좋네요. 그렇죠? 오늘. 아, 근데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요? 우리가 그 마트나 이런 데 와인 사러 가면 어디에 있어요? 와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술이랑. 술. 예. 술 코너에. 술 코너에. 그렇죠. 아무리 발효를 시켜서 좋다고 해도 와인은 술입니다, 결국에는. 몸에 좋을 리가 없죠. 술은 만병의 근원이다. 모르세요? 아무리 와인이라고 해도 결국 술이기 때문에 노화를 가속시킨다. 아, 술 프로그램 제목도 원래는 알콜 달콤. 한끗 차이인데 참 많이 다르네요. 상상으로 제목을 바꿨네. 네. 자, 원장님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은요. 오입니다. 오! 네, 오입니다. 오! 네, 그래. 이제, 그러니까 물론 과한 술은 당연히 몸에 좋지 않죠. 그럼요. 네. 그렇지만 하루 한 두 잔 정도의 와인 섭취는 네.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자, 와인이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와인에 들어있는 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노화 성분이 노화 방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도와서 심혈관 건강 및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머. 와. 자, 그렇다면 이어서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네. 글루타치온을 충분히 보충해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노화도 늦출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럼요. 물론 어.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동안 미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 내지 50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글루타치온을 꾸준하게 섭취한 결과 네? 피부 밝기, 주름이 개선이 됐고요. 또 피부 탄력 또한 증가된 게 관찰됐다고 합니다. 저도 낚시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네. 자외선은 진짜 피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바다에 오랜 시간 좀 있다 보면 햇볕 때문에 이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이 자외선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기미랑 잡티가 너무 그쵸. 많이 생기고 찬바람에 피부 건조해져가지고 피부 상하는 일이 진짜 많이 생겨요. 네, 하영 씨 이럴 때 필요한 게 뭘죠? 그건 바로 글루타치온이죠. 아니 이게 확실히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은 네. 기미도 많이 옅어지고 다들 야, 너 안색 진짜 밝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이 글루타치온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여자들은 기미랑 선생님 검버섯 같은 거 생기면은 맞아. 정말 신경 너무 많이 쓰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근데 전 궁금한 게 이런 기미 검버섯 지워지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글루타치온. 진짜? 네. 기미나 검버섯은요 네? 자외선 노출의 양과 관련이 깊어요. 네, 네. 우리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얼굴에 얼룩덜룩한 잡티를 만드는 멜라닌 생성이 네, 네, 일어나게 네. 됩니다. 이때 글루타치온은요 멜라닌 지수를 줄여서 환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먼저 준비된 사과를 우리의 피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한쪽에만 항산화 작용이 있는 글루타치온 유행을 바르고 비교해봤습니다. 궁금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바르지 않은 쪽은 산소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거뭇거뭇하게 갈변하게 보이죠. 반면에 글루타치온을 바른 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그대로다. 어떡해, 내 피부가 저랬으면 좋겠다. 바로 글루타치온이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해줘서 노화되지 않도록 막아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60명을 대상으로 500mg의 글루타치온을 4주 동안 경구 투여해봤더니 얼굴, 팔, 팔뚝 등 6개 부위에서 멜라닌 수치가 감소했고요.
자외선 반점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피부 밝기가 개선되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